PCB 에디터에서 Variant Report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Variant 항목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Variant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셋업에서 Property를 클릭을 하시고요. Variant 이름을 정해줍니다. Variant 이름은 나중에 리포트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포트에 사용할 이름과 동일하게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 엘리멘트 부분에서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DEF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DEF만 체크한 상태에서 데이터 타입을 스트링으로 하시고 어플라이를 누르시게 되면은 Variant1이라는 속성이 생성이 됩니다. 예, OK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 패치에서 Variant의 Client Assembly 드로잉을 하신 다음 원하시는 Variant 리포트를 선택을 합니다. 탑면, 바탕면을 선택을 하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서 Color Visibility를 하신 다음에 Global Visibility를 OFF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 패치에서 생성된 Variant 항목의 탑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탕까지 하셨으면 바탕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OK를 클릭하시면은 선택한 Variant에 대한 리포트 항목, 그 Variant에 대한 레이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에디터에서 Property를 클릭하시고요. Find 탭에서 Component만 체크한 다음 전체 드래그를 하시면은 Variant 항목에 들어있는 부품들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Variant 1 생성된 속성에서 Variant 속성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Report에 보시면은 True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Report에서 Variant 1이 True인 항목들을 Report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이 Value를 True라고 작성하신 다음 Apply, OK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툴즈에서 리포트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리포트 항목을 브라우저로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Variant 속성이 들어있는 부품들의 리포트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